혹시나 해서 준비했습니다. 알면 좋은 뉴스 출발합니다. 국토부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준 손질에 나섰습니다.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공공임대주택 최우선 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는 우선 공급 물량 가운데 신생아 가구가 여러 계층 가운데 하나로 있었는데요. 이제는 모든 계층에서 무조건 1순위로 입주 자격을 주기로 한 겁니다. 이후 남은 물량을 우선 공급 대상자들에게 점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건데요.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의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해서 1, 2인 가구도 큰 평수에 입주할 수 있도록 달라집니다. 네, 현재 쓰고 있는 주민등록증의 디자인은 1999년에 도입된 뒤 25년째 그대로입니다. 정부가 주민등록증의 디자인을 바꾸기로 하고 다음 달부터 공모를 진행합니다. 평소에 지금의 주민등록증에 이런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으신가요? 그렇다면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받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도 이루어지니까요.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? 기간은 다음 달 18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. 배우 변우석 씨의 출국 과정에서 있었던 황제 경호 논란 기억하실 겁니다. 일부 경호원이 일반 승객들의 항공권을 검사하고 눈 쪽으로 플래시를 쏜 건데요. 인천공항이 앞으로 이런 상황을 막겠다면서 오늘부터 연예인들은 별도의 출입문을 쓰게 할 계획이었는데 결국 어제 전격 철회했습니다. 연예인이 벼슬도 아닌데 왜 특혜를 주냐는 논란에 백기를 든 건데요. 섣부른 대책에 논란만 키운 셈인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혼잡에 문제가 없는 별도의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. 오늘도 역시나 알면 좋은 뉴스였습니다.